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5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달마대사 관심론 가운데 세 번째 진심 인망 불연이라 무명에 가려진 마음이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청정심이야. 이게 본성이요, 이게 불성이요, 진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여다, 본래 면목이다, 부모 미생전이다. 뭐 말은 다르게 해도 결론은 다 하나예요. 마음, 빈 마음.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제가 설명하지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눈기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66의 36번뇌가 만들어지고 이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가지고 세 개를 곱하니까 33운도 368, 108번뇌가 되고 108번뇌가 파동을 치니까 84,000번뇌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결국 탐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탐진치가 만들어져서 결국 업이라는 게 생겨. 결국 업이라는 게 생겨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를. 근데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가 되면 싹 벗어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래는 청정했는데 업을 만들어서 탐진치로 윤회를 하면 이게 중생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순관이야. 이걸 진성연기라고 그래. 그럼 이걸 싹 없애가지고 다시 본성으로 돌아온 걸 우리는 환멸, 돌아올 환자, 전부 이런 번뇌를 멸해서 돌아온다. 환멸연기라고 그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멸도라고 그래. 멸도. 역관이라고 그래. 12연기법에. 그럼 이치를 놓고 볼 때에 결국은 우리는 왜 탐진치를 만드느냐, 왜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탐진치를 만드느냐, 무명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부 뭐예요? 무명에 가리워져 있어.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법문하는 게 어때요? 자, 부처님하고 아난이 왕사성에 갔다 나오는데 소를 모는 목동이 500마리의 소를 끌고 들어가.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그러지, 저 소들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목동이 살찌우고 풀을 뜯어먹이고 그래서 팔기 위해서 키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한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무명한 중생들을 빗대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자,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했냐. 그 목동이 소를 몰고 왕사성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어. 근데 아난이, 예, 거기에는 큰 소도 있고, 작은 소도 있고, 검정 소도 있고, 흰 소도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혼났어요. 부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부처님은, 목동이 소를 몰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야. 그게 부처의 마음인데. 아난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랬어. 그럼 그게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중생상이야. 제가 법문이 어때 했을 때 스님이 법문한다. 요거는 부처예요. 근데 아, 법문이 참 재밌어. 감동적이야. 이건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면 중생성이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중생성이야. 신랑이 저녁 때 들어왔어. 아, 들어오셨어요? 하면 왜 이렇게 늦었어? 뭐 때문에 늦었어? 하면 이건 중생의 삶이야. 그냥 다녀오셨어요? 하면 뭐예요? 부처의 삶이야. 있는 걸 없게 볼 수도 없고 없는 걸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옛날 선지식은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됐어? 뒷산에 데리고 가서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말았어. 그리고 뭐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부처요. 자기의 생각이 덧붙여지면 이건 뭐예요? 중생의 삶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부처로 살아? 중생의 삶으로 살아? 부처의 삶으로 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중생의 삶으로 싸우니까. 사니까 싸우는 게야. 왜 중생의 삶을 살까? 네, 탐욕 때문에 그래.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 우리는 전부 그러한 마음에 뒤덮여 있다. 왜? 무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대목은 진심인 망불현이라 무명에 우리의 마음은 가려져 있다. 자, 합장들 하시고 십지경해 운하사대 중생신중유금강불상 유여 일륜 체명원만 광대무변지위 엄무군 소복유여병내 등광 불능현연이 니라나 무호미타 십지경에 이르되 자 달마대사가 여기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이 질문하고 이런 내용이죠. 중생의 몸 가운데는 금강과 같은 불성이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금강과 같은 불성은 바로 뭘 뜻해요? 허공과 같은 거예요. 금강경이 무슨 경이에요? 허공과 같은 본성의 본성을 만드는 말씀이야. 금강경이다라고 하면 뭐 세븐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다 때려 부숴도 다 부술 수 있는 센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허공, 허공. 내 본 마음.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 밀다심경은 바로 금강경은 뭘 뜻해요? 그런 허공과 같은 본성으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야. 그게 금강 반야바라 밀다심경이야. 금강경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텅텅 비워서 청정한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부처님 말씀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과 같은 불성이 있느니라 마치 태양 자체는 밝고 원만해서 넓고 크고 끝이 없지만 온의 검은 구름이 가리워지면 흙병 속에 있는 등불의 빛이 나타날 수 없는 것과 같음이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날씨가 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항상 해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본성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맨날 뭐예요? 마음이? 꾸려져 있어. 구름이 끼거나 뭐가 미세먼지가 끼거나 그래서 본 마음을 못 봐. 오늘은 남편 일로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하루 보내고 내일은 자식 일로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보내고 모레는 친구 일로 씩씩거려서 보내고 하루도 구름 안 낀 날이 없어. 이게 왜 그래요? 문명에 가려져서 그래. 뭔가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문명이야. 문명은 뭐예요? 결국 본성과 같이 밝지를 못해. 이게 문명이야. 문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 마음을 가리고 있는 마음이 문명이야. 우열반경의 운하사대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나 무명복고로 부득이 해탈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는 바로 십지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달마대사 말씀하신 거고 요번에는 열반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 자, 열반경은 여러분들 부처님 얼마 동안 이야기에 대해서 쓰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하루 밤낮에 걸쳐서 이 내용을 쓴 줄 알아. 실제로 봐.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쌍수구로 남아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얼마를 이동했냐 하면 계시던 곳에서 기원정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을 유행을 하면서 쿠시나가라에 도착을 하셨어. 1년 동안 마지막 전법을 하시면서. 그럼 열반경의 내용은 하루 밤낮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열반경 공부를 해보면 유행하기 시작한 1년 동안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참고로 하셔야 돼. 남대문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열반경의 운하사대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나 무명복거로 부득이했다.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데 무명에 덮여있기 때문에 해탈을 얻을 수 없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예요? 이미 본성을 갖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해탈이 돼 있어.
근데 해탈이 돼 있는 자신의 마음을 무명번뇌로 인해 가지고 맨날 중생으로 만들어서 살아. 자, 해탈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 불교의 핵심은 열반이고 해탈이야. 열반이고 해탈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걸 깨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열반 해탈이 된다라고 했어요? 언제? 죽으면. 식물인간이 되면. 꿈을 안 꾸고 잠자는 동안이면 열반이 돼. 해탈이 돼. 근데 평소에 살아있어서는 이놈은 눈, 귀, 코, 여, 몸 뜻이 잠시도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중생으로 살아. 그럼 뭐, 열반이다, 해탈이다, 뭐, 되게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무슨 수행을 해서 깨치는 건줄 아는데 아니야. 열반은, 일본인식 열반은 뭐라 그랬어? 열 받지 않는 거. 열반이야. 열안 받으면 열반이야. 해탈은 뭐예요? 두번 다시 열 받지 않는 거. 완전히 벗어나는 거. 열 받는 데서. 아주 간단해요. 배고파서 걱정거리가 있을 땐 어떻게 하면 돼? 밥 먹으면 열반. 또 해탈이 되는 거야. 빌려준 돈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돈 받으면 열반, 해탈.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야? 내가 그 돈을 포기해버리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으면 못 받을 거 같으면 포기하셔잉? 받아야 된다고 끌탕 죽이다 보면 맨날 잠도 못 자, 열받아서. 왜 그렇게 살아? 내 돈이 안 될래니까? 못 받는 게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려면 말고. 그럼 열받을 일은 없죠? 어차피 내가 갈때 가지가지 못할 거니까. 어떤 수행자가 선을 배우려고 산사로 갔어. 그래서 선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선사가 이곳에 오면서 골짜기 소리는 들었는가? 물어. 예. 그렇다면 그곳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선을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했더니 골짜기에 소리는 들었는가?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이런 이야기야. 예. 그랬더니 그 속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했어. 물에 들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불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불속으로 들어가야지. 죽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봐야 돼. 그럼 여지가 없어져. 그 얘기야. 모든 자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있는 그대로에서 뭐예요? 우리가 즐거움만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선이야. 여러분들 삶에서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하고 그래. 그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 속상한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요. 왜 속상한지. 그럼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럼 원인만 없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자연적 열반하고 해탈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속상하고 괴로운 것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흐름에 쫓아가려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역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언젠가도 얘기를 했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스님 뭐욕좀 그만하시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 내가 방송 촬영 안할땐욕 잘하거든. 그러면 나를 고쳐야 돼? 지가 안 들어야 돼? 그거요. 해가 있는 걸 해가 없애야 돼. 지가 해를 피하면 돼. 그러면 돼야. 여럿이 생활하는데 한 사람이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야. 그럼 코골지 말라고 그 사람을 코를 비틀기도 하고 깨우기도 그러는데 그래야 돼야? 아니면 지가 딴데 가서 자면 돼야? 그게 불교야. 너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있는 상황 그대로 해서 보여?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하는 것. 이게 수행이야. 이게 불교라. 근데 다들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를 바꾸려고 그래. 세상을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자식을 바꾸려고. 친구를 바꾸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건이 아니라 그래서 시비쟁론이 일고.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상대에 있는 모든 역량은 다 인정하되 누굴 바꾸면 돼? 나를 바꿔야 돼요. 너를 바꾸려면 안 돼.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너한테 투정 부리면 안 돼. 나를 바꿔야 돼. 그게 불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자기의 선입관으로 보지만 그것은 무아나 무심이 아니다. 왜? 무아는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거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지 말고 나를 세상 뜻대로 쫓아가거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아가 아니다. 또한 무심. 무심은 뭐예요? 내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할 도리도 안 하면서 기대고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게 전부 모든 무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 가려진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무명에 가려진 마음이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선법 이각 위근자라. 선법은 근본이 깨달음이다. 선법은 근본이 깨달음이다. 불성자는 각야라 단능 자각하여 각지 명료하여 난기 소복주의 명희달이라. 불성이란 바로 깨달음이라. 불성이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라 그랬어. 깨달음 뭐예요? 공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뭐 절에 간다라고 하면 왜 가냐? 그럼 깨닫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럼 깨닫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깨닫는 게 안 깨닫는 게? 깨닫기 위해서 간다는 생각이 결국 뭐예요? 공이 아니야. 그 탐욕심이야. 소원 성취를 바라고 업장을 소멸하고 재앙을 소멸하고 남편 뭐 잘되고 자식 합격되고 이게 참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탐욕심을 키우는 거예요? 전부 탐욕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절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인데 그걸 해요? 아니면 탐욕심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뭐 해결해 줄게, 뭐 얼마가 좋아, 뭐 해결해 줄게 얼마가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하면은 불교라고 할 수 없지.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불교라고 그러고 불자라고 그러고 그래. 부처님법을 전하는 전법자라고 그래. 말도 안 되고 뭐요? 소도 안 되는 이야기지. 웃긴 되는 이야기지. 개미가 웃다가 허리 끊어질 일들이야. 불성이란 깨달음이라 다만 스스로 깨달아 그 깨달음에 지혜가 밝아져서 무명에 덮이었던 것을 벗겨내면 그것이 탈이라. 자,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육근, 육경의 탐진치를 얻었는데 이러한 탐진치를 벗겨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열반이고 해탈이 되는 거야. 별도로 여러분들 여기에다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해서 담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본래 부처야. 본래 청정했어. 단지 생기는 뭐예요? 걱정, 근심? 요것만? 없애면 해탈이야. 여러분들 지금 뭐 걱정하고 있어? 그 걱정만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부처야. 해탈이야. 근데 이 걱정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그래놓고 누구한테 없애달라고 빌어?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이게. 자기가 묶었으면 누가 풀어야 돼? 자기가 풀어야지. 결제해진대. 자기가 원인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풀어야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남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 그럼 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맞아야지. 선생님한테 절하고 빌고 촉키고 향키고 하면서 내가 아는 문제만 내주십시오 하고 빌어서 돼? 그거하고 똑같은 겨. 고지 일체 재선이 이각으로 위근이라. 그러므로 일체 모든 선은 깨달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그럼 악은 뭘까?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분할 때 흔히들 선은 좋은 일, 착한 일하는 게 선이고 악은 나쁜 일하는 거, 못된 일하는 게 악인 줄 알지. 우리 불교에서 선악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선일까요?
용어 하나에도 뜻이 다 달라. 일반 사용하는 거하고. 근데 일반 사용하는 용어로 뜻을 알아.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 선과악이 뭘까? 선의 근본 뭐라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했어. 공안 이치를 알아서 공안 이치대로 행을 하면 그는 선한 자요. 무명에 가리워서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기와 욕심대로 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자라는 거지.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게 악한 자가 아니야. 나쁜 짓 자체도 뭐예요? 악에 들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지. 그런데 크게 선악을 나누면 공안 이치로 말을 하고 행을 하는 자는 선한 이치고, 선한 자고, 공의 이치를 모르고, 마냥, 아소, 내 건, 나의 건, 나,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다 뭐예요? 악자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하면서, 아이고, 도둑놈들만 끌고 다니면서 참 그런 일 했더니, 스님,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다고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냐고, 명예훼손이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회인이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지.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도둑놈이라 그러면 도둑놈 아닌 사람이 어딨어? 눈지코용 몸뜻 갖고 다니는 놈은 다 도둑놈이거든. 그래서 육적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 육적, 여섯 도적을. 눈지코용 몸뜻이 있으면 다 도적이야. 육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뭘 훔치는 거 보이게는 안 훔쳤어도 뭐 지가 마음으로 안 훔쳐? 신랑한테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훔치잖아. 자식들한테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다 훔치잖아. 상대방하고 거래하면서도 자기 이득 되게 하려고 다 훔치잖아. 다 도둑놈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간혹 에이 도둑놈들 이러고 말아. 뭘 훔쳤는데 도둑놈이냐고 따져. 그럼 내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 할 말이 없어.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 언젠간 또 그러지. 여기 오면 열심히 부처님한테 절이야. 내가 한번 던져봤어. 몇년 전에. 그 죽은 동상한테 뭐하러 절을, 야, 살아있는 부처한테 절을 해야지. 그랬더니 오해가 뻥뻥 튀겼어요. 왜? 죽은 동상은 이 불상을 얘기하고 살아있는 부처는 나를 뜻하는 줄 아는가 봐. 여기다 절하지 말고 스님한테 절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가 봐. 참, 기도 안 차지. 내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부처는 누구 부처요? 집에 있는 신랑 부처, 아내 부처야. 여기 와서 절할 정신이 있으면 뭐요? 뭘 여기까지 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절에 가서 108배, 3000배 하지 말고 신랑한테 1배하고 저녁 때 1배 해봐. 최고 사랑받지. 우리 거사님들도 아침에 1배하고 저녁 때 1배 해봐. 절을 하기가 쑥스러운 마음으로라도 내가 늘 부족해서 미안해라든지 오늘도 내가 또 고생시켰네라든지 내 마음을 낮춘 말 한마디가 절이지. 그게 진짜 생불한테 하는 절이지. 아, 생물한테 절하라고 했더니, 뭐, 나한테 절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해, 우리 불자들하고. 자기 수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뿌리로 인해서 모든 공덕의 나무가 자라나서 열반이라는 열매가 이루어지느니라.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이 마음을 명료하게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관심법의 핵일 수 있어요. 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저거 봐. 저기 밖에 보면 관음지니 꽃이니 뭐 요즘 가을 얼마나 단풍들이 이뻐요. 단풍이 이쁜 거요. 내가 이쁜 마음으로 보는 게요. 바로 그거요. 여러분들 사회인들 속담도 있대. 부인이 이쁘면은 뭐예요? 처갓집? 아, 화장실 기둥도 이뻐 보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요.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내 마음 부정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돼? 세상이 다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열반과 해탈, 선과 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못 살고 즐겁게 못 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나빠서 그러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나, 운세가 나빠서 그러나, 팔자가 나빠서 그러나,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은 뭐라는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이 꾸리꾸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떻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눈 오면 눈 와서 좋고, 깜깜하면 깜깜해서 좋고, 화나면 화내서 좋고.
가다 엎어지면 엎어져서 안 죽어서 좋고, 다치면 다쳐서 안 쓰러져서 좋고, 죄 좋은 거라, 죄. 근데 나쁜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돼? 날씨가 꾸려도, 아이, 좀 재수가 없으려니까 날씨부터 꾸려. 전부가 그래. 그 뿌리가 다내 마음에 있던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장군이 골동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뭐 50몇만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뭐 60만이니 뭐 얼마니 이렇게 했었어. 어떻게 됐든 5, 60만인데, 중국에서는 뭐 전쟁 한번 하면은 뭐 5, 60만 동원하는 거 잠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한 나라에서 60만 대군을 이끌던 한 장수야. 장수가 골동품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요 손바닥만한데 대대로 내려오는 골동품이라고 항상 자기 탁자 옆에 놓고 감상을 하고 보다가도 감상을 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히틀러 씨가 키가 얼마나 됐어? 크신 분은 아니었죠. 나폴레옹 씨는 키가 얼마나 됐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명언을 했잖아. 키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혹시 알아요? 150보다는 훨씬 크고 2m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 그럼 히틀러도 작았어. 그럼 히틀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도 조사는 안 해봤지만 두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죠. 수십만을 학살하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새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침을 하니까 그날 아침에 엉엉엉 울었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수십만을 학살해도 끄떡없이 당당했던 사람이 지가 기르던 새가 아프니까 눈물을 쏟아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 선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로 보면 그와 같이 장군도 골동품을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어. 여겼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수들이든 뭐 문관이든 무관이든 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소매가 긴 장삼을 입었어. 어떻게 됐든 장삼을 입는 사람들은 양반 측에 속했고 단삼을 입는 사람은 상놈 측에 속했어. 그래서 옷도 길게, 아래도 길고, 소매도 길고, 이렇게 입는 사람은 함부로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양반이야. 근데 일하는 상놈들은 이렇게 길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 그래서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장이냐, 단이냐, 여기 차이 있단 말이야. 응? 여기도 길고, 허리도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 포개사복 맞출 때 내가 허리도 길게 이렇게 맞추는데, 무슨 상놈처럼 딱 막 해가지고 이렇게 궁뎅이 다 나오게 왜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얼마나 이쁜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 그러지 않아요? 아 여우한테 뭐 곰털을 뒤집어 씌운다고 뭐 곰이 돼야? 수영하는데 편하게만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장수도 그 애지중지하는 골동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돌아서다가 장삼으로 툭 치니까 떨어져. 그 순간 뭐예요? 놀래가지고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착 해서 큰신이 잡아올렸어. 하고 큰일 날 뻔했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득실이 있어서 그래. 아끼고 안 아끼는 마음이 있고 손해 이득을 나눠서 그래. 그것 때문에 희비와 환락이 생겨. 그것 때문에 선악이 생겨. 그 순간에 그 장수가 무슨 생각을 했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죽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 골동품 요 조그만 그릇 하나 가지고 내 이렇게 떨어야 되는가? 수치심이 느껴져가지고 그걸 들어서 그냥 바닥에 떼 깨버렸어. 이게 바로 뭐예요? 애증애욕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맨날 부부가 싸우면서 스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뭐가 그리 속상한지. 죽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 우리 절에 오는 젊은 청년 하나도 있었어. 맨날 죽는다고.
근데 처음엔 따독거려서 그래서 되겠냐? 좋은 생각 가져야지. 한 서너 번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내가 뭐예요? 짜증이 나. 죽어라. 그랬더니 예? 그래. 죽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야지. 죽는데 사람 보이는 데서 죽지 마. 저 내가 옛날에 수행하던 함백산, 설악산 골짜기 가니까 인적이 없는 데 있더라. 농약 들고 가서 거기서 그거 먹고 죽어. 그럼 남한테 누도 안 끼치지. 두번 다시 오지 말고 가서 죽어라. 남자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면 사라지냐? 그럴 바엔 차라리 죽어라. 다음부터는 내 눈에 나타나지 말고 거기 가서 죽어잉? 두번 다시 여기 가서 죽는다 소리 하지 말고. 근데 한몇달 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왔냐?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라 그랬어.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라. 죽을 거면 죽지 왜 살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죽는 사람이 천지인데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면 네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수 있겠냐? 죽어야 되겠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더 잘,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지. 정말 죽고 싶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야. 애증의 욕을 내버려야 돼. 애증의 욕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한시도 걱정근심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모 대통령이 되면서 썼던 첫 문장이 뭐예요? 무문 대도라라고 썼어. 큰 길에는 어떻게 돼? 문이 없어. 걸림이 없어. 우리 불교에 뭐예요? 공의이치야. 그래서 대도는 애증을 없애야 명백해지고 명백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장애가 없는 걸 뜻해.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죽어.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헤어져. 왜 헤어지면 되지? 그걸 붙어서 살면서 못 살겠니? 어쩌느니? 아, 죽으면 되지. 뭘 살면서 뭐가 어떠니 저떠니? 우리 인생살이 결국 뭐예요? 답은?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도처에 장애가 가득 차 있어. 우리 삶은. 그래서 장과 애다 하는 것은 결국 방해하는 것이야. 무엇이 방해하느냐? 그건 내 마음속에 좋고 나쁨, 손해와 이익이라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것이 생겨. 그래서 좋고 나쁨과 이득이다, 손해다라고 하는 장애만 없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무문 대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살면 얼마나 살아. 나쁨은 얼마나 나빠. 누가 그러대? 아까도 점심 공양하면서 우리 피디님들하고 군대 생활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 뭐 편하게 지냈다. 어떤 사람 정말 고통했다 그랬는데 군대 생활 편할까? 아무리 편해도 군대는 군대여. 힘들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뭐요? 사람이 사는 삶의 세상이야. 그걸 논할 게 없어. 여러분들 행복한 삶? 뭘 가지면 행복한데? 여러분들 뭘 가지면 행복해? 돈? 명예? 권력? 다 가져봐. 또 뭔가는 있어. 또 가져봐. 또 뭔가는 있어. 내려놔. 행복이라는 건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야. 바로 내 마음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여건이 됐든 내 마음에서 느껴야지만 느끼는 것이 행복이야. 각자 자신들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시고요. 오늘은 선법의 근본은 깨달음이다 라는 부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악법의 근본은 삼독이다 하는 그한 구절만 간단하게 우리가 개송으로 마무리를 칩시다. 후문할 상설진여 불성 일체 공덕인가 위근이요
미심 무명지심 일체 제약이 하위근이니까나 해가가 달마에게 여쭈어요. 진여의 불성과 일체의 공덕이 깨달음이 다 근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선, 이게 진여야, 또 불성 일체 공덕이야. 무명의 마음과 일체의 모든 악은 그러면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면 선의 공덕은 뿌리가 전부 깨달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청정한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악의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은 그럼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악은? 그놈이 그놈이죠. 선도 악도 전부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야. 자, 그 악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여러분들 늘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 기원 드리면서 달마대 선관법제 59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